자, 다음은 무입니다. 무는 양념 들어가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먼저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. 자, 무 은행잎 만드실 때는 이 양면이 동일한 크기가 좋습니다. 만약에 한쪽이 길다면 잘라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끝에 각진 데랑 동그란 부분이 만나는 곳에 1cm가량 칼집을 넣어줍니다. 자, 그리고 이 부분을 홈을 파주세요. 자, 이렇게 홈을 파신 후에 각져서 모양이 안 예쁘니까 동그랗게 깎아주시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은행잎을 만들었고요. 이제 1cm 정도 간격으로 한 3개 정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